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실 겁니다. 이거 내년 초까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당장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놔뒀다가 임대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지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집을 사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이나 후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건 매 한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들 챙겨 드릴 테니 그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만나뵈러 갈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지금 빨리 접수를 주세요. 전화번호 오늘도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02-2077-6354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6354번 여기로 전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호입니다. 02-717-1788번 문자번호예요.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네, 그나저나 이제 소장님과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소장님, 네. 틈새 전략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틈새 전략이 있습니까? 전방위적으로 대책이 다 나왔는데요. 네, 뭐 8월 2일 날 조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벌써 약 일주일 정도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두려워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 틈새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자, 원칙만 잘 지킨다라면은 이 시장 안에서도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이번에 나왔던 파리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잡한 머릿속 다 비우고요. 우리는 차가운 머리를 갖고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틈새 전략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부장님.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파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틈새 시장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석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번 파리 대책이 무엇이고 또 그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번에 8월 2일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부분은 바로 이 투기 과열지구와 그리고 투기지역,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조치 규제 정책들이 조금씩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몰려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다주택자들의 머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더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정책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예전에 작년에 이미 11월 3일 날 조치, 그리고 또 6월 19일 대책을 통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 위에다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을 8월 2일 날 다시 대책에 나왔는데요. 자,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 서울 전체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를 묶었다. 그리고 또 경기와 세종시까지 이 투기 과열지구를 묶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투기 지역까지 같이 묶였는데요. 자, 서울 지역 안에서 25개 구 중에서도 또 11개 구가 투기 과열 지역과 투기 지역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중에 11개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일어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연경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대출 규제까지도 여러 가지 다 같이 묶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세종시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까지 서울과 더불어서 이 세종시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보다 투기 과열 지구가 조금 더 옥죄였다. 그리고 또 거기에 투기 지역까지 옥죄였다. 그래서
서울시 11개 구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틈새 시장이라면 지역적인 부분이 서울시 11개 구와 그리고 세종시가 가장 강력한 투기지역, 그리고 또 서울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역,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서 벗어나는 지역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좀 완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어떤 틈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건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비인데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가 묶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뭐 예전에 그랬지만 얼마 전부터는 초과익 환수제에 대해서 시행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나온 파리 대책에서 아주 완전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여기서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즉 재건축에서 조합이 승인난 다음에는 이 지위를 양도양수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조합원에 대한 지위가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이런 어떤 풍선효과, 재건축을 누르면 원래 재개발로 많이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 풍선효과까지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즉 관리 처분이 나오고 나면 집 자체가 없어지면서 조합원의 분양권이라는 것을 바뀌게 되는데 이 분양권조차도 이제는 사고 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두 가지를 다 같이 묶어가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공급을 조금 더 높이면서 그래서 임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분, 조합원 일반 분양 재당첨 제한, 그래서 재개발 지역 안에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재개발 지역의 분양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더 옥세였던 그런 파리 조치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요를 하겠다라는 것이 좀 골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다 포함이겠죠. 그래서 다 주택자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겠다. 사실 요번에 이것까지 과연 나올까 싶었지만 중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두 주택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1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플러스 20%, 이렇게 예전 중과세가 나왔던 그 부분하고 똑같이 이제 중과세가 나왔다. 그리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겠다. 즉 세금에서부터 다주택자를 조우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추가된 게 바로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다가 거주 요건. 거주조건 2년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주조건이 빠지고 완화된 책으로 나가다가 다시 거주 요건이 추가된 건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에서도요. 너무나 올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틈새 시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규정에서 빠지겠다. 그리고 또 중공공임대로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이렇게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은 또 하나 열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분양권 많이들 거래하셨었는데요. 분양권 전매가 보유기한 상관없이 무조건 50%. 그래서 내년 1월 1일까지 매매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무조건 50%의 중과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든가 분양권에 대한 부분을 좀 옥죄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금융 규제가 되겠습니다. 금융 규제에서 일단 첫 번째 차주당 한 건을 세대당 한 건, 그러니까 식구가 네 식구였을 때 그전에는 차주,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 하나하나 한 건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세대를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받았는데
아내분이 또 받으시려면 여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LTV랑 DTI를 40%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자, 여기서 가장 예전에 70%까지 늘려놨던 LTV를 지금 40%까지 좀 줄어드는, 그래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역시나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되려면 조정 대상 외 수도권 지역은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풍선효과처럼 서울 투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합니다. 즉, 지금 유동화 자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테러를 차단하게 된다면 1, 2인 가구 증가도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고령층에 대한 임대소득 그런 부분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시장을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임대주택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요. 준공공 임대주택을 100% 감면받는 것을 2020년까지, 원래 올해까지였습니다. 올해까지였지만 20년까지 연장을 해서 준공공 임대, 즉 10년을 보유해서 비과세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일반 임대주택 기간 중에는 원래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었지만, 이 일반 주택 4년짜리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까지도 등록을 유도하는, 그래서 앞으로의 1, 2인 가구 증가세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은 테러를 열어주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틈새 시장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자, 3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억 원 미만에 대한 것은 신고 의무화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3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또 틈새 시장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전매 규정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조사가 강화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또 계속 확대해서 임대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조치 내용이고요. 자,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인데요. 자, 여기 청약제도. 저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나왔던 이 청약 제도가 이번에서도 굉장히 가열된 건데요. 자, 일단 1순위 자격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점제를 75%에서 100%까지 올리는, 85제곱대 미만은, 이렇게 가점제를 높임으로써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점제가 높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겠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재당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점제 우선 적용 등 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길을 조금 더 넓혀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특징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방 민간 택지지구인데요. 자, 서울에서 이렇게 잡으면 지방으로 또 부풀려질 것을 대비해서 지방에 대해 저기 분양권에 대한 전매 기간도 좀 설정을 해놓겠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주택을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는 오피스텔로 이제 풍선효과처럼 또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풍선효과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거주자의 우선 분양을 2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또 줄 서서 청약받는 것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리 대책에서 나왔던 여러 조치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또 앞으로 나갈 틈새 시장이다라고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틈새 전략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물건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건 발품 찾아서 소문 좀 들여서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 쪽에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시간 상담 진행할게요. 전화, 문자 계속 지우고 계신가요?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뵙기 전에요. 우리 임종우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인정호 수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파리 부동산 대책 분석과 틈새 공략법이란 주제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4번 사전에 예약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 상담하는 전화번호 똑같아요. 2077-6354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이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제가 2017년도 3월달에 그 네. 녹천역 두산리브 아파트 매매했는데요. 네. 아, 제가 그 주거 목적으로만 봐서 막상 찾아보니까 투자 쪽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예, 매도하는 시점이랑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려고요. 녹천역 두산 위브. 네, 예.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녹천역 이 근처에 그러면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기존에도 근처에 사셨어요? 아니요, 저 원래는 종로에서 살았어요. 아, 종로에 사시다가 예. 사실 녹천역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지도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녹천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죠. 예, 맞아요. 예, 바로 창동역 있어요. 요즘에 창동역은 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상동역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건너가시게 되면은. 노원역이 나오죠. 요즘에 노원구가 네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창동역, 노원역, 그리고 녹천역. 근데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녹천역 네. 두산이브 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맞아요. 지하철역이 매우 가깝죠. 얼마나 가까우면 네. 아파트 이름이 녹천역 내리막까지, 그렇죠? 아, 가까운데 예. 좀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쵸?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서. 산이 네. 매우 가깝잖아요. 공기가 좋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이 지역은 예전에 저도 한번 재개발 한참 할 때 잠깐 가봤는데, 정말 네네. 휴양지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지하철역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요, 네네.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는 정말 좋은데, 투자 네네. 목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가 궁금해서 좀 전화 주신 네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네네. 지하철 1호선이고, 창동역을 지나가면 1호선과 네네. 4호선이 또 환승역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 네네. 가면 4호선과 7호선이 환승역이에요. 네네. 사실 1호선이 환승하거나 갈아타거나 하기 되게 힘든 라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여기 노원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원은 7호선이 강남을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사실 이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럼 교통이라든가 네. 학교라든가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동네에서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산에 가까운 것은 조금 네. 더 뒤로 좀 밀려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여기 녹천역 두산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된 부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네. 입주하시고 나서 그렇게 거래가 네. 빈번할 만한 사실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신 네. 것처럼 지하철 라인으로 봤을 때 아주 네.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지역은 솔직히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위로 올라서 보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가 이제 이전을 하고 여기를 또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여기 네. 광운대역 있죠. 광운대역. 네네네. 예, 좀만 더 내려가면 광운대역이 있는데 이 광운대역도 네.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녹천역 네. 주변으로 샌드위치적으로 야. 개발 계획들은 잡혀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지하철은 네. 좋지만 그렇게 막 대단하게 편의시설이 갖춰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새 아파트니까요. 굳이 네네. 막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광운대역이 창동 차량기보다 개발이 더 먼저 됩니다. 아, 창동보다요? 네, 먼저 돼요. 왜냐면 이 창동 차량기지는요. 워낙 크고 사업 자체가 네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창동 차량기지가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그 네네. 부지 자체도 그렇게 지금 확보가 막 돼 있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 역사 개발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아, 그래서 조금 더 거주하시다가 네. 광운대 네. 역사, 광운대 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 됐을 때가 네.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 그때 되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데 지금 몇 평대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24평이요. 24평. 지금 혹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됐었죠? 예, 저희가 3억 7천에 3억 7천이요? 내렸어요. 그럼 지금 이게 한 4억 좀 넘죠? 4억 초반. 아직 뭐 가격이 그렇게 막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겠는데, 지금 4억 초반에서 거의 5억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긴 그지만 그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분명히 밑에가 개발되고 위에가 얘기가 더 나와야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변보다 가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좀더 관심이 있어 하는데, 사실은 알아야지 찾아가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개발되면서 사실 여기를 보러 왔다가 이새 아파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아직 싸네? 그러면서 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만 갖고는 절대 가격이 오르지 않고요. 양 사이드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지금 아파트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년 정도를 몇 생각하시는 년이라는 건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강북으로 때는 제가 광운대 역세권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평소에 뉴스 검색 좀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바람 불때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월계동 한번 다녀왔고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안녕하세요. 가이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포함해서요. 현재 그 3주택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세종시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그 용산 원효로 3가, 원효로 3가. 투룸하고, 또 한남유타운 그 3구역의 그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써님 엑기스들만. 궁금한 것은, 이번 그 파리 그 대책으로 인해서, 원희로 그 다세대주택을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그 보유를 그 해야 하는지, 또 1주택자도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원유로 3가 투룸 말씀 주셨는데요. 번지 어떻게 되셨는지? 여기? 번지가 184-1번지요. 184-1. 여기 한번 들여다보면서 대책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조치 나온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요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중과세라는 부분이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딱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실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절세만 잘해도 수익이 두배 이상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절세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잘 생각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원효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지요. 네, 이게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제가 2013년도 2013년도에? 네. 그 당시에 보면 절세 뭐 이렇게 해서 네. 특별법을 해서 구입한 거거든요. 5년? 아, 미분양 특별법? 그건가는 그때 모르겠는데 양도소득세 혹시 뭐, 면제해준다는 면제해준다라는 그걸로 가셨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이건 양도세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근데 5년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 18년도 지금 뭐, 팔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해당 번지수가요. 지금 전세를 놓고 계세요? 월세를 놓고 계세요? 지금 월세를 넣고 월세를 있어요. 놓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가 용산에 대한 후광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사실 보면은 입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사실 용산이라는 게 미군 부대가 개발이 좀 되면서, 이 미군 부대가 개발이 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개발이 돼야지만 사실 이 주변 효과가 좀더 빨리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용산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실 여기가 월세라든가 전세를 놨을 때 그렇게 수익적 가치가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다가 지금 어르신께서 갖고 계시는 게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임대가 들어와야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용산역 주변이나 또는 다른 지역 여기서 계속 들어와야지 수익이 커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사실은 꽤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셨으면은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네, 그리고 또 노후도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노후도가 너무 좀 갈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이거는 매도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장 살때 이제 국제업무지구 네, 때문에 지금도 살잖아요. 소등 중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너무 또 노후될 수 있으니까 매도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LJ 부동산 연구소 임정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부동산 정보 언제나 한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씨 도시개발 김영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확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과 도시계획연구소 박준구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 점검하러 갈게요. 지금부터는 박준근 소장, 김영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셨을까 매우 궁금하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02-2077-6393번 지금부터는 열어놓을게요. 여기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근 소장님의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동대문 장안동에 위치한 투룸 아파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파리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도 되시고 할 텐데, 일부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고요. 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임대나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 재생 부분도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자리 창출이 또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으로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영주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곳 한번 들여다볼게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세요. 네,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 사료가 되는 매물입니다. 투자에 성공적인 요소를 잘 갖춘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서울 전역을 통틀어서라도 이 투룸이 있는 곳의 입지로서는 단연코 1등 지역에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매물인데요. 양계동의 세계동 단지형의 다세대주택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 두 번째 매물은 수익성 매물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가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 세계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매물입니다. 이 역시 세계동, 또 대지가 328평이고요. 7층짜리 건물 3개동이 들어섰는데, 이 매물 역시 뭐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뭐 뛰어난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런 그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서초동의 상가를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곳 먼저 들여다볼까요? 저희는 양재동 먼저 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한 정보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살펴볼게요. 매매 금액요.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양재동 매니아시죠? 네, 이쪽에 꽉 잡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네, 입지적인 특징부터 한번 점검을 주실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우선은 양재동은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양재 1동 쪽은 양재역에서 좀 가까운 쪽이고요. 2동은 그 시민의 숲역이라고 하는 그 전철역이 좀 가까운 곳입니다. 이 매물지는 양재 1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1동 중에서도 그 일동 대학 사거리를 기점으로서 그 뒤쪽에 굉장히 고급 빌라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빌라가 보통 뭐 한 100평형대의 빌라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이 매물 자체가 앞으로도 투룸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곳에 특별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양재천과도 좀 가까이 있고 또 우면산 등산로가 이 빌라 단지에는 모두가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 본 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양재동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재동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 R&D 종사하는 석박사급 학위 이상의 고급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매물을 가장 선호하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도 약 270여 개 중소 R&D 업체와 그리고 LG, KT, 삼성 R&D가 들어가 있는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아주 좋은 곳에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매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대중교통 3호선과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은 도보 5분 거리에 내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도 아주 잘 돼 있는데 이마트라든지 뭐 전 세계 매출 1위라고 합니다. 코스트코가 있고요. 또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본 매물지고요. 또 주변에 가까운 차량으로 한 뭐 10분, 15분 이내에는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영동 세브란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첨단 의료시설로 의료시설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700개의 병실을 갖춘 그 국립의료원이 원지동, 본 매물지와 경계선상에 있는 원지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거생활에 편리성을 아주 잘 갖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양재동.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개발 호재들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우선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우선 그 양재 우면 R&D CD 100만 평의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에는요. 개발이 가능한 아주 굉장히 넓은 토지를 자랑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으로서 하림홀딩스에서 가져간 이 그 옛날 그 파이시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부지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100만 평 특구 지역의 단 한 곳입니다. 그 이후에 그 외에도 또 화해단지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든지 전부 다 나라의 소유인데요. 이곳이 전부 다 임차해 있습니다. 이런 대형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이 이 100만 평의 RNCD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많은 개발로 인해서 임차인 또 유동하는 인구들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도 그 만여 명의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 R&D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KT라든지 LG R&D 역시 앞으로는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5천억과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복합적인 R&D 시설을 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남의 화두가 돼 있는 개포주공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매물지인 이 양재동과 개포동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개포 1단지의 경우에도 7평에서 한 2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수가 5040세대, 한 단지가 5040세대입니다. 이것이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 본 매물지와 같은 평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양재 IC, 한남 IC 지상의 공원을 만드는
그런 그 꼭 필요한 계획이 시간이 좀 흐르지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으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거고 본 매물 경쟁력이 굉장히 잘 갖춘 매물입니다. 모든 임차인의 수요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양재동 다세대주택 첫 번째 물건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아직 준공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매물의 경우에는요. 우선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뭐 그 생각을 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대지가 무려 300평이고 세계동의 전체 42세대가 만들어집니다. 1층에 주차가 무려 35대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매물의 그 3면이 6m 모두 3면이 코너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관리실까지 만들어지는 다른 매물보다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엘리베이터도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만들어집니다. 또 동과 동 사이 단지형의 경우에는 4m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기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주차 경쟁력 있고 단지형이고 가장 좋은 곳에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조건인데요. 이 매물보다 훨씬 못하는 그 건너편에 이면에 있는 곳에 최근 분양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가 뭐 3억 9천만 원대 이상의 매물로 판매들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 매물의 입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매매가는 3억 8천 5백만 원이고요. 경비실까지 갖춘 이 투룸 매물 굉장히 귀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4천 5백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월세 3천만 원에 130만 원. 대출금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는 뭐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월세 투자 시에도 8,500만 원으로 수익성까지 겸비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양재동 물건 뭐 다양한 매력은 보이고 있지만 매수하실 때 분명히 주의할 점은 있어요. 유의점 어떤 걸 챙겨볼까요? 네, 개발 호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매물 자체의 평가 가치, 희소성과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남의 뛰어난 주거 환경과 많은 개발 호재 중심에 있는 매물이 본 매물인데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 수익성 매물을 평가할 때는 꼭 현장 답사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샘플하우스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가보시고 판단 내리셔도 되겠네요. 첫 번째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 저희가 알아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저희 쪽으로 전해주셔서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02-2077-6393번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전화주세요.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엔 장안동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입니다. 5선 장안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11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는 물건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살펴보러 갈게요. 장안동입니다.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역시나 챙겨봐야 되겠죠. 시장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입지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일단 동대문구 장안평 그러면은 중고차 매장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이곳 자체가 이제 사실 동대문구 자체가 성동구나 주변에 비해서 집값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계 세차역을 노려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입지 여건을 살펴드리게 되면 일단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초역세권에 투자했을 때는 거의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았던 정도로 초역세권이라는 게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안평 중고차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개발 예정으로 돼 있고요. 현재 이제 도시 재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제 파리 대책으로 잠시 이제 중단이 될 텐데요. 그러나 이곳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곁들여서 향후에 이제 선도 지역으로서
개발이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직주근접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은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초역세권이면서 상당히 미래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또 하나로는 도로 면을 살펴보게 되면 주변에 이제 10차로로 바로 앞쪽에 천호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동부간선이나 내부순환을 통해서 곳곳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변에 대학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조금 이제 건너게 되면 건대, 세종대 이런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역으로 이제 보자면 군자역이 또 한정거장인데 그곳을 통해서 강남으로 진입이 편하고요. 또 성수대교나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도 강남 진입도 상당히 편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목할 만한 개발 호재도 챙겨봐야 되겠죠? 어떤 호재들이 대기 중입니까? 네, 일단은 먼저 이제 도시 재생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서 올해 안에는 이제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특히나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는 곳들은 선도 지역으로서 우선 갈 수밖에 없는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안평 중고차 매장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곧 현대화 산업으로 현대화되면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겠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가 판매가 되게 되면 신차에서 판매가 되게 되면 중고 시장에서부터 이제 그곳이 이제 지속적으로 애프터마켓 시장이 창출이 되게 되는데요. 튜닝이라든지 또 이제 부품 수출 또 이제 부품의 재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본 물건지가 그곳에 가깝기 때문에 일자리 직주 근접으로 바로 이제 가깝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혐오 시설로 그간에 생각이 되었던 중랑 물센터가 있습니다.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현대화 산업을 통해서 또 집약화를 통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신혼부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훨씬 쾌적한 환경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건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2022년 정도, 21년 정도면은 주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집값 상승 또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건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제 공사가 지금 시작된 계획이었어요? 네네. 지금 초반 단계고요. 사업 초반 단계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곳이 이제 내년 7월 정도면 준공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두 개 동으로 해서 약 105세대가 지어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4층 건물 중에 본 매물은 11층에 위치하고 하게 되겠고요. 방 두 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세탁기라든지 대부분의 시설들이 빌트인으로 다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형으로 오실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이제 시스템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LED 조명이라든지 또 주차장에서 이제 비상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모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격적인 메리트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실 이제 파리 대책을 통해서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또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대 미만입니다. 2억 7천, 분양가가 2억 7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이면서 또 투룸 굉장히 수요가 앞으로 늘 수밖에 없는 1, 2인 가구로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인 경우에는 약 2억 4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아주 훌륭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는 한 가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의하죠. 매수하실 때 어떤 거 좀 조심해 볼까요? 네, 사실 이 건물 자체나 이런 주의점보다는요, 이런 정부 대책에 따라서 상당히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 자신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이제 매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의 어떤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소가치가 높은 곳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간동 아파트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장안동 다녀왔고요. 이제 다시 서초 쪽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상가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볼까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 내다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가, 오늘 또 다양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상가입니다. 서초동입니다. 입지적인 메리트부터 점검해야죠. 기자님 도와주세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서초동, 강남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곳인데 이 강남역까지는 한 600m, 그리고 또 더블역세권인 교대역까지는 뭐 도보로 한 260m, 2분 정도 거리 내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고요. 그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약 35조 원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사는 곳에는 따라가면 부동산 투자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이 매물의 경우가 강남의 그 유명한 롯데 칠성부지와는 1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본 매물지고요. 현재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뭐 법조타운이라든지 삼성 강남 본사 또 대로변의 오피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강남권에선 가장 많은 곳이 본 매물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로변이 상업지역과 6m밖에 떨어져 있는 3종 주거지역인데 롯데 칠성부지 역시 이 상업 3종의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변환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같은 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종 바로 윗 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만 종상향이 된다라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강남역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고롱 오피스 부지, 경부고속도로 개발화 이 모든 개발 호재가 500m 이내 거리에 있는 본 매물이 아주 특출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서초동입니다.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점검 주세요. 네. 자, 강남의 아주 가장 큰 두 가지의 한전개발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 개발 그중에 이 롯데 칠성부지 개발이 본 매물과는 100m 거리밖에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2009년도 롯데 칠성부지 바로 옆에 삼성타운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의 집가가 지금 현재는 시세가 대로변 5억, 이면도로가 1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세인데 이 롯데 칠성부지도 역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본 매물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정말 그 기대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고요. 이 송파에 이어서 제2롯데타운 롯데 수건 사업입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기대 이상의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현재 약 한 4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철거 대상물이 없는 명도 대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조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호재입니다. 또 남부터미널 개발 사업 바로 한전거장인데요. 대명종합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서울 유첸이 매각을 하면서 개발 사업에 조금 가시화가 붙고 있습니다. 역시 본 매물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위에도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 삼풍, 진흥아파트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서 인구 유입, 본 매물이 모두 상가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 갖춘 그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격 메리트까지 분석 부탁드려요. 네, 자 세계동 대지 328평의 지하가 무려 9m나 됩니다. 이미 골조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용도에 활용 가능한 다용도 상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법조타운 오피스, 오피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3,12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 2억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 1억 한 2천 정도 또
전세를 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실제 투자 금액 한 5,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상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수 시 유의점 뭘 생각할까요? 네, 앞으로는 수익성 매물이 대세인데요. 수익성 매물은 결국은 이 수익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이용자들의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장답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마지막 물건으로 점검 드렸고요. 두 분을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무료 상담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회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인데요. 양지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93번 열어두겠습니다. 박중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대기 중입니다. 부동산 유망 투자처 그리고 절세 전략을 공개해드려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2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다세대주택, 또 아파트, 상가 이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접수주세요. 02-2077-6393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